오늘은 닌자고 시즌 16 어둠의 크리스탈을 통해 보다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옴니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는 어둠의 크리스탈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옴니폼은 저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드래곤폼과는 다르게 순수 도깨비의 혈통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도깨비로 변신하는 것이 도깨비폼이 아닌 도깨비와 인간의 피 혹은 도깨비와 드래곤의 피가 섞인 혼혈들이 도깨비와 같은 형태로 변신하는 것을 옴니폼이라고 부릅니다. 즉 순수 도깨비가 변신하는 것은 옴니폼이 아닌 로이드나 가바돈과 같은 혼혈이 도깨비와 같은 형태로 변신하는 것이 옴니폼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가진 만큼 현재까지 옴니폼을 보여주었던 존재는 가바돈과 로이드 단 둘 뿐입니다. 그리고 옴니폼으로 변신할 경우에는 기존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팔이 4개가 되며 도깨비와 유사한 형태의 얼굴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리즈 내에서 최초로 옴니폼을 보여준 가마돈의 옴니폼을 살펴보자면 처음 시즌10에서 오메가와의 전투 도중 가마돈은 도깨비와 같은 형태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단순 얼굴이 도깨비와 비슷한 형태로 변한 것 외에는 외형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오메가와 비슷한 형태의 지팡이를 생성해 기존의 자신을 완벽히 압도했던 오메가를 상대로 나름 대등하게 싸우면서 어느 정도 능력이 강력해졌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3시간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강력한 오메가인 만큼 끝내 오메가에게 패배하긴 하지만 가장 최근에 나왔던 닌자고 시즌 16 어둠의 크리스탈에서 보여준 가마돈의 옴니폼은 기존과는 다르게 전혀 새로운 형태의 등에는 날개가 생겨 공중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능력을 이용해 벤지스톤 군단을 상대로 무쌍남무를 찍던지 최종 보스인 크리스탈킹을 상대로도 어느정도 대항하는 등 옴니폼을 통해 가마돈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옴니폼을 보여주었던 존재는 가마돈의 자식인 로이드인데요. 로이드 역시 도깨비와 드래곤의 혼혈인 만큼 옴니폼으로 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시즌 16에서 주로 악당들이 이용하던 벤지스톤의 약점이 도깨비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벤지스톤 군단에 맞서 싸우기 위해 옴니폼으로 변하는 훈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끔씩 분노를 하여 도깨비의 힘을 이용하긴 하였으나 가마돈과 같이 완벽한 형태의 옴니폼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시즌 16 마지막 오버로드와의 최종 전투 도중 가마돈이 사망한 걸로 추정이 돼 빡친 로이드가 오버로드와의 전투 도중 최종 옴니폼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 골드닌자와 도깨비의 디자인을 섞어놓은 듯한 이 디자인으로 잠시 동안이지만 오버로드를 압도하는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뭐 큰 활약 없이 거울을 보고 현타가 와서 등장한 지 몇 초 만에 퇴장하는 안타까운 연출을 보여주었죠. 사실 이렇고면 왜 등장했는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연출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로이드에게 도깨비의 힘이 남아있는 만큼 차기 시즌에서 닌자들의 힘이 사라진 것을 대신해 로이드가 골드 옴니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기대가 안 되는 건 팩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닌자고 시리즈에서 나왔던 옴니폼에 대해서 한번 총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옴니폼은 드래곤폼과는 다르게 이제까지 사용했던 캐릭터들이 많이 없어 정보가 크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옴니폼에 대한 활약을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